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으로입니다. 센서 스트리오입니다. 2020년 2월 24일 현재 시각 4시 50분경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지시했습니다. 말로는 돈바스서의 특별작전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 개시 명령이었습니다. 이 지시 이후 2022년 2월 24일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현재까지 정확히 1일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일차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황을 간략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시가 시작되자마자 엄청난 전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종 전자전 장비들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교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카라마토르스크, 마리우폴 등 우크라이나의 여러 도시에 폭격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키예프, 하르키아 같은 대도시에서도 폭격이 발생했습니다. 그 폭격은 정확했습니다. 주요 군사, 전략시설을 정확히 타격하였죠. 군 지휘부, 항만, 공항, 군사시설 등 수십 개에 달하는 우크라이나의 핵심 군사전략시설이 공격받았습니다. 지도에 표기된 것처럼 사실상 전 국토가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하길 드네프르강을 넘어서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우크라이나 서부지역까지 공격을 감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충격과 경악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 전략 시설이 파괴되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무력화된 모습을 보였죠. 이때 쓰였던 무기들은 대부분 순항, 탄도미사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공망이 무력화되자 다음은 공군이었습니다. 러시아 공군이 공습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상군이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 국제공항에는 러시아 공수부대가 공수되어 공항 점령 시도가 있었습니다. 벨라루스군도 우크라이나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는데요. 지상군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벨라루스군과 함께 기갑전력이 우크라이나로 진입 하기 시작했고요. 또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상공에서는 대규모 공수 강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갑전력은 도네츠크, 마리오폴 등과 같은 돈바스 지역도 거침없이 공격하며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도 강탈했죠. 또한 크림반도에서의 북진도 관측이 되었는데요. 사실상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없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전위를 상실하고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장면도 몇몇 목격되기도 했을 정도였죠. 지난번 보도에서 5대4 함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CNN에서 취재한 결과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는데요. 확인된 바로는 5대4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해군기지만 타격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러시아군의 정보교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여론전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군이 전위를 상실하게끔 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문자메시지를 통한 전략이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에 입대한 청년 장정들의 부모님들에게 당신의 아들이 사망했다는 문자를 보내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님들이 청년 장정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량이 많은 지역을 확인해 그 지역에 공습해버리는 전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었죠. 이때까지 인류 역사에서 처음 쓰인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여론전과 함께 우크라이나군은 말 그대로 쭉쭉 밀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도처럼 헤르손이 함락되고 드네프르강을 따라 키예프까지 단 9시간 만에 뚫리게 되었습니다. 북부지방에서의 러시아, 벨라루스군도 체르노빌을 함락시키고 키예프 북부지역까지 당도하게 되었죠. 키예프 상공에서는 우크라이나 공군과 러시아 공군 간의 교전이 발생한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키예프 외곽에서 약 24km 떨어진 포스티멜 공항이 러시아 공수부대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고요. 키예프를 포위하고 계속해서 병력 증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마냥 당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러시아군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수도가 9시간 만에 포위되는 굴욕을 당하긴 했지만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함락이 되었던 헤르손과는 다르게 하르키우 지역에서는 24시간이 지난 아직도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우크라이나군이 꽤 많은 선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함락이 된 호스트멜 공항을 제4 신속 대응 여단이 탈환하기 위한 전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 중이죠. 호스트멜 공항은 키예프에서 15km 이렇게 떨어지지 않은 공항입니다. 주요 요충지죠. 또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인해 점조직으로 흩어진 우크라이나군이 도로 중간중간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러시아군에 대한 보급 및 수송 병력을 타격하기 시작했죠. 물론 제공권이 진작에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의 이런 저항이 어떻게 될지 미지수겠지만 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어서 지연전을 펼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군에게는 신뢰 같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방세계는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말로만 경제 제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죠. 물론 영국 의회에서의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이 군사적인 행동을 보류한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 선을 그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군 지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방세계는 러시아에 가능한 모든 경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는 말하고 있지만 이 경제 제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제 1일차입니다. 곳곳에서 지속해서 정보를 수집중이며 여러분들에게 발빠르게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잠잠해질 때까지 이러한 상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